남규는 남규 제일 오래 하지 않았어? 얘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얘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너는... 아 너무 지설적이야. 아 재미가 있어야 돼요? 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주자라면 일단 첫 번째는 그 항상 실력이 있어야 되고 아 남규는 뭐 실력은 뭐 들어가. 그다음에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팀을 끌어가는데 이제 좀 재미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좀 있어야 되고. 있어야죠. 조기 축구 주장은 원래 이게 자본이 좀 따라줘야. 맞아요. 그럼 이게 좀 회색투식도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주장 되기 너무 어렵다. 육각형이어야 돼. 완전 이게 진짜 어떻게 맞아요, 이게. 야, 동현아, 남규야. 근데 니네가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감독님도 2010년도에 주장을 한번 하셨어. 남아공 때. 남아공 이제 가기 전 했는데 진짜 재미없었어. 뭐 회식도 한 번도 없었고. 내가 얘기한 거는 우리 생활 축구에서에 대한 그런 그 조건이고 거기는 또 다른 게 뭔가 있어야 돼. 아무튼 얘보단 내가 재밌었어. 얘기하세요. 아니야 끝났어. 뭔데? 다 했어. 우리 그러면은 자유롭게 좀 하자. 왜냐면 보통 팀에서는 코칭 스텝이 정하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너희들이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의견이 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 추천을 해봐. 근데 저는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실력 있어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그리고 돈 많아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지. 솔직히 전 자신 있어요. 아 근데 전혀 예상 못했어. 멋있다 멋있어. 저 솔직히 저 진짜 자신 있어. 아직 자신 있어. 진짜. 좋아 그럼 통장 같은 걸 까. 자기 재산 같은 거 있지? 아니면 공약 같은 거 뭐 돈이 많다고 하셨는데 공약으로 뭐 우리 팀을 위해 뭐를 뭐 PX를 좀 쏜다든지 뭐. 그래 달팽이 크림 보내줘. 달팽이 크림 휴가 나올 때 달팽이 크림 사오기? 아 좋은데? 좋다. 군대에서 달팽이 크림이 유명해. 싼다. 속산 양주 되게 싼데. 그럼 저는 약간 아메리카 스타일로 약간 유럽 스타일로 아메리칸 스타일은 뭐고 유럽 스타일은 뭐야? 이게 뭐야? 저희가 네. 아 글로벌 스타일로 저희가 경기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파티를 열게요. 이길 때마다 풀파티? 아야 풀파티 파티를 열어서 저희가 다 같이 즐길 수 있게 다시 커먼 할 수 있게. 와 좋다 약간 좋아 뭐 동기부여가 되지. 근데 3주밖에 안 남은 거 아니야? 예? 3주? 3주 안에 이제 많이 해야죠. 바짝 해야죠. 최단기 주장. 예. 제가 추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자, 이제부터 본인 안 된다. 저는 아니죠. 예, 저는 사실 이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을 사람들이 추천하거나 이렇게 안 하면 굉장히 서슴할 것 같아, 속으로. 자기는 안 한다고 하지만. 아, 여태까지 주장 안 했던 사람들 중에? 안 했던 사람 중에. 저는 그 눈빛을 받고 이대훈입니다. 네. 이대훈입니다. 네, 할 때 됐어. 할 때 됐다. 아, 일단 다 가실 때 따로 모임 할 때도 항상 뭐 리더십도 있고 뭐 알아보고 막 체크하고 눈빛은 아 나도 잘할 수 있는데라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대훈이가 완전 극티어가지고요. 그냥 이성적 판단이 가능해요. 얘가 완전 돈도 많잖아. 맞지. 맞아. 연금 나오잖아. 오, 연금 나오잖아. 아, 연금 바이브. 맥시멈 연금. 연금 바이브. 너 해 하면은 너 안 하면은 여기서 나가 하면은 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 정도까지 욕심은 없어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자기 하고 싶긴 해야 돼. 하고 싶어야 돼요.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야죠. 사실 이 마음이 중요해. 제 눈으로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보이긴 해요. 되게. 아 근데 이 사람이 하면은 좀 아, 아닌데라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아 맞아 저랑 같은 사람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 이름을 성만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마! 하나 둘 셋 마!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좀 예상했던 그림은 누군가 저를 좀 추천하지 않을까. 좀 늦었죠? 예. 좀 늦었어요. 근데 아, 예.
사실 차 타고 오면서 마치 인터뷰를 하듯이 제가 혼자서 막 말을 하고 왔어요. 네. 저는 두 가지의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와, 한 가지도 안 준비했어. 야, 추천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왜냐면 저희 선수들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경기 전 후에 어떤 부상적인 부분. 우리 선수들만을 위한 AT. AT가 뭐야? 아틀레티코 마들리. 어슬레틱 트레이너라고 선수 트레이너입니다. 선수 트레이너. 그래서 이 부분과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그 회장님이 한 분 계신데 후원 스폰서? 스폰서? 우와. 이 회장님께서 뭉찬의 열렬한 팬이십니다. 완전 시즌 1부터 지금까지 열렬한 팬인데 우리 선수들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을 만들어 주시겠다. 훈련장? 만들어 준다고? 만들어 준다고요? 우리 선수들에게 필요한 게 지금 뭐냐면 뭐 어떤 뭐 기능성 운동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자기 체육관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공사 들어갔으면 여러분 이거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톤이 네. 제가 얼마 전에 너튜브에서 봤는데 네. 사기치시는 분 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믿음이 안 가요. 그러면 주장 안 되시면 이거 제공 안 되나요? 주장 안 되면 뭐 그냥 알아서 운동하시고 알아서 PT 끊어서 알아서 운동하셔야죠.